고수는요 절대 강요하지 않죠. 그리고 고수는요 내가 값을 잡아요. 안 바꾸려고 그래요. 사람들은 잘 안 될 거예요. 그리고 설득 잘 되세요? 오케이. 그러면 상대가 필요하게 만들면 되잖아요. 모르는 거예요. 고수는요 절대 강요하지 않죠. 갑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? 인간관계에서 친구하고 했을 때 내가 갑 잡으려면 일단 내가 잘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. 초반부터 막 통장에 막 몇백만 원씩 꽂히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. 좀 미안하게 만드는 거죠. 그런 다음에 내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VIP 손님을 만나는데 너랑 좀 직업이 비슷하거든. 그래서 내가 뭔가 리허설을 하고 싶은데 내 얘기 좀 들어줘. 들어주죠? 적극적으로 들어줍니다. 야 고마워.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이거 내가 알아봐서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줘도 될까? 어 그래. 그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.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내 편이 됐잖아요. 그러면 이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? 들어. 들어. 자기가 먼저 얘기한다. 야 그거 얼마부터 넣으면 돼? 이렇게 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많아요. 특히 약사, 의사 상대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작업하면 되게 좋습니다. 아는 약사나 의사를 없으면 소개받으세요. 내가 이런 이런 건데 저한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컨설팅 받는 거예요. 근데 설명하다 보면 가입한다. 그러니까 조금 머리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. 조금만 방법을 그러면 쉽게 영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분들이 이런 노하우들이 있거든. 그러니까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 지금 도움이 되셨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카톡에 프로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.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.